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월 13일 토요일이죠. 예, 설날 이제 마지막 끝자락인데요. 설날 동안에 이제 목요일날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설날 명절 푹 쉬고 있고 또 문자랑 연락 주셔가지고 보상 관련해서 예, 쉬는 날도 저는 24시간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고객님들,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지켜드려야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사고 사례, 넘어져가지고 골절, 뭐 병원비 서류, 응급실 갔는데, 뭐 체에서 갔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보상 되냐 안 되냐, 뭐 문자, 전화, 그리고 또 제가 전화 안 받으면은 카톡으로 연락 주셨는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자마자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냥 걱정 마시고 뭐 주말이든 명절이든 언제인지 연락 주세요. 제가 뭐 실시간으로 바쁘잖아요. 근데 또 설 명절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기 구비 서류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 가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아서 연락 드려서 한 번에 가실 때 서류 띄었다가 어떻게 보험 청구하는지 저 보험왕이 낱낱이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토요일 아침 지금은 7시 반이에요. 일단 이틀 쉬고 토요일 오늘도 자면서 쉴까 안 쉴까 생각했는데요. 예, 많은 분들도 설계를 해야 되고 제가 이번 주 평일날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던 치매 보험이죠. 뭐 메리츠랑 그 다음에 라이나 생명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설계서 각각 보내드리고 이따가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걸쳐가지고 지금 7분 대기 중인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회사 가는 중인데 오늘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핫하고 가성비 대비 9이잖아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평생에 최초 1회밖에 지급이 안 되잖아요. 암이든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근데 뭐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나 혹은 일반 뭐 종수술비 아니면 특정 질병 수술비 아니면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보험이란 건 좋은 게 뭐예요? 매회 반복적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자잘하게 많이 타먹는 게 좋은 보험이잖아요. 근데 특히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 질병보다 많이 타먹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험왕님, 평생에 수술 몇 번 해요? 아, 수술 많이 해요. 저도 뭐 누누이 영상에 올려드렸다시피 저도 8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요즘에는 비관혈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로봇수술, 레이저, 냉동치료 이런 게 모두 다 신의료기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혈, 비관혈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가장 핫한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2010년, 2013년 혹은 15년 이때 수술비 보험 옛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고 저한테 옛날 거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수술비 보험은요. 2019년부터 2020년 특히 올해 수술비 보험이 가장 좋아요. 왜 보험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솔직히 옛날 보험이 좋고 요즘 보험은 안 좋다고요.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요 반대로 옛날 보험은 안 좋고 요즘 보험이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희귀질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나 아니면은 사스나 뭐 여러가지 질병이 새로 생기고 또한 수술도 요즘 신의료기술 요즘에 작은 근종이나 하이프 수술이죠. 아니면은 뭐 무지해반증, 뭐 갑상선 결절 이런 거 다 뭐 주사제나 아니면은 뭐 그 허리, 디스크, 척추질환, 뭐 차단 성형술 이런 부분 다 실은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흡입천자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엔 메르츠에서도 흡입천자는 보장이 되고요. 아니면 로봇 수술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수술비 보장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런 실은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수술비 보험도 진화가 돼가지고요. 보장 범위가 더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 16대 질병 수술비, 7대 수술비, 32대 수술비 이런 부분들은요. 솔직하게 예전 보험은 보장 항목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보장 한도도 100만원, 많이 해봤자 20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돼요? 수술은 1종부터 5종까지 5종 시에 최고 1000만원, 두구자함이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질병 수술비도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나왔고 또한 특정 질병 수술비도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 시에는 관혈, 비관혈 5000만원, 7000만원 보장이 되잖아요. 매회 반복적으로. 그래서 수술비 보험은 그렇다고 보험료 또한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보험보다는 수술비 보험은 요즘 게 좋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비 보험 같은 경우는 저는 자신할 건데 예전 보험보다 요즘 보험이 좋다. 그런데 질병 수수비는 솔직히 예전 보험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은 질병 수수비에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병 수수비는 예전 보험이 좋지만 DB 손해보험 질병 수수비는 작년부터 작년 4월달 바뀌었죠. 임신, 출산, 재앙절개, 요실금, 치해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보장이 안 되었다가 작년 4월달부터 약관이 개정되면서 질병 수수비가 아무래도 DB 손해보험이요. 요실금 치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 수수비 또한 DB 손해보험만 좋고 나머지는 예전 보험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수수비 보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종수수비가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질병수수비가 좋은지 특정 질병수수비가 좋은지 아니면 종수수비가 좋은지 그런 부분은 호불호가 갈려져요. 근데 저는 수수비 보험을 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질병이나 상해수수비 가장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래서 질병이나 상해수수비를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종수수비 그 다음에는 특정 질병수수비를 추천해드리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수수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라 제가 두서없이 설명해 드렸는데 제 15년 된 뭐 보험 인생을 걸고 수수비 보험은 진단금보다 더 좋고 일단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긴 하지만 병원비가 90% 8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부분들은 환자 부담금은 수수비 보험으로 커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항상 보험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제 설날 명절 마무리 뭐 끝자락이긴 하지만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날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